파주에서는요, 스타벅스에서 48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실 파주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드시다가 확진이 된 분들을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수비 쿠폰 준게 누굽니까? 이제 경제 활성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건 누굽니까? 과연 이 파주 스타벅스에서 확진된 분들이 죄가 있을까요? 라는 물음이 떠오르는 대목이고요. 자, 누적 확진자가 48명입니다. 지난 8일 초기 전파자로 추정된 확진자 2명이 당시 매장 2층에서 마스크를 안쓴채 3시간여 대화를 했습니다. 매장을 방문한 확진자가 26명, 30분 이상씩 2층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30분가량 머물렀다는 거예요. 방역 당국은 CCTV 확인 결과 에어컨 밑에 확진자가 앉아 있었다. 에어컨 바람을 통한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정희 교수님, 정은경 본부장의 말, 그리고 파주 스타벅스에서 48명이 확진된 것을 두고, 사실 우리 실생활을 살고 있는 국민들이 가장 좀 공포스럽게 여기거든요. 당장 저희 스튜디오 앞에 나가도 스타벅스가 뭐 세네 개는 됩니다. 점심시간 전후로 스타벅스를 지나보면 사람들이 꽉꽉 차 있어요. 1층, 2층. 길 건너면 3층까지 꽉꽉 차 있고, 커피 마시면서 마스크 쓰고 마실 수 없잖아요. 마스크 벗고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줄 서고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저게 파주가 아니라 광화문 스타벅스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비단 제가 보기에는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모든 카페가 다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카페만 그러냐? 식당도 다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지금 굉장히 무더운 지금 30도를 훨씬 넘는 이 무더위에 에어컨을 안틀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관건은 그럼 에어컨이 전파를 가속화시켰냐? 물론 바이러스의 비말을 에어컨이나 뭐 비단 에어컨뿐만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바람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떤 뭐 바람이 불거나 공기의 순환이 발생을 하게 되면 비말이 조금 더 멀리 가는 거는 맞고, 그 환경에서 마스크를 안 썼을 때에는 감염의 우려는 더 커진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마스크를 쓰느냐 안 쓰냐의 문제입니다. 저 당시에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해당 커피숍에 있었으면 감염의 확률은 극히 낮았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뭔가를 음식물을 섭취할 때에는 마스크를 벗게 되는 환경이 놓여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감염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뭐 지하철이라든가 대중교통을 탈 때도 에어컨이라든가 환기설 계속 굉장히 센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그 환경이 놓여졌으면 마스크랑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중교통을 통해서 감염이 됐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왜냐하면 이유가 마스크 때문이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역당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식당이나 카페 등 기타 다른 이렇게 마스크를 벗게 되는 환경에 놓인 시설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를 시키면 그럼 되는 거 아니냐? 환기를 시킨다고 해서 저런 물리적인 어떤 공기의 흐름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기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환기를 뭐 하루에 몇 회를 시킨다고 해서 그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비말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환기는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저의 않는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마스크를 쓰고 카페나 음식점 가라고는 하시는데, 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환경을 가급적 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커피숍이나 카페를 안 가는 게 방역적인 측면에서. 물론 안 가면 그만큼 감염의 확률은 없어지겠죠. 근데 부득이하게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놓여지게 되면 가급적 그 환경에서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식당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드실 수는 없으니까 거리두기,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완벽하게 지켜준다든가, 아니면 출입시 발열이 무조건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증상은 아닙니다만, 물론 발열 이외의 증상을 보이는 감염 환자들도 있습니다만, 발열 체크를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계속 그거에 대한 어떤 방어 수단, 그러니까 대응적인 방역 수칙을 조금 마련을 해주셔야지 이 상황을 조금 어떻게 완화할 수 있지. 지금 환경이면 어떤 식당을 가든 어떤 카페를 가든 누구나 감염원이 있을 경우에는 감염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30분가량 머물렀던 분도 확진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 30분이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교수님. 어찌 보면 사람 많을 때는 들어가서 주문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주문하고 기다렸다가 음료 받고
앉지도 못하고 나왔을 때도 한 30분간을 걸 때도 있는데 짧게 머무르는 것도 능사 아니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1분을 머문다고 해도 감염원이 있고 충분한 양의 비말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감염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지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린이집과 군, 콜센터도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에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 미화 직원 8명이 확진 판정받았고 23일까지 공원이 잠정 폐쇄, 출입 통제가 됐습니다. 광진구 한 어린이집에 사랑제일교회 교인 확진자 A씨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그럼 돌봄 어린이가 한 120명가량, 와 엄청 많네요. 이 부분도 좀 걱정이에요. 대구 서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남성도 사랑제일교회에 관련돼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이거 두 어린이집이 모두 다 광진구, 대구 모두 다 좀 걱정되고 있고요. 가평의 한 군부대 병사 두 명도 접촉 뒤에 감염이 됐고 서울 서대문구 농협 카드콜센터 직원 6명도 현재 확진이 된 상황입니다. 광진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김병민 박사 사신 동네 근처잖아요. 네, 제가 있는 곳이 광진구고요. 예, 지금 지역에 계신 학부모님들을 비롯해서 어머님들의 걱정과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예.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의 교인으로 교회에 다녀오고 나서 또 이 집회까지 갔다 온 상황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점이어서 이 아이들을 돌보고 난 뒤에 어느 정도까지 이게 혹시 전파가 된 것인가 지역 내에서도 걱정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세가 좀 들어선 것 아니냐라고 해서 조금 우리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조금 더 위기와 경각심들을 한껏 고조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나서야 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코로나19의 감염 이후로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또 이 노약자의 감염 이후로 나타나게 될 걱정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어린이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말 4살, 5살 아주 작은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거나 운영을 하게 되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서 사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확산되거나 퍼져나가지 않도록 방역당국이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코로나19와 관련된 종합적인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정희 교수님 또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모셔보겠습니다.